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IRM에서 왔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CIRM의 사이버 위험 규약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 이 회의가 또 열렸을 때 동일한 발표는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CIRM이 지속적으로 어떠한 사이버 위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RM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RM은 해양 전자 회사들이 모인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또 IMO에서 자문 지위를 획득한 NGO 단체이고요. 100개 이상의 회사들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장비 설계나 서비스 제공자, 시스템 통합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기술 범위입니다. CIRM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항해 장비와 시스템, 무선 통신, GMDSS 장비 등입니다. 저희 CIRM의 이사회는 다양한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해양 전자 산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과 표준을 개발하는 작업에 기여하고 있고요. 저희 회원사들이 여러 가지 생각과 기회들을 교류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에 CIRM은 사이버 위험 규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해양 전자 장비와 서비스 벤더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사이버 위험 규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사이버 위험 규약 이외에 실무 지침도 발표를 했는데 저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CIRM의 사이버 위험 규약에 있는 6가지 원칙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사이버 위험과 관련한 표준 권장사항 그리고 지침을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위험 표준과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잘 준수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관련된 사이버 위험 표준이라든가 영국의 사이버 보안센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도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선상 장비와 프로세스는 사이버 보안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디폴트로 사이버 보안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비에 단순히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보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기밀성도 중요합니다. 피싱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피싱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기밀성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밀번호가 너무 약하게 설정되어 있다거나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특히 비밀번호가 취약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기밀성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원칙이 사이버 리스크 관리 기반으로서 품질을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품질 경영 시스템과 관련한 설명도 이 지침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원칙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취약점 처리 부분입니다.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에서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레거시 제품인지 제대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업데이트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하고요. 또 테스트 프로세스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원칙은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 사이버 위험 규약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식별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이버 보안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IX의 경우에도 사이버 보건력에 관한 권고를 발표했고요. IX의 E27에 보면은 선상 시스템과 장비의 사이버 보건력에 관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IX 권고문 171에 보면 사이버 위험 관리와 안전 관리 시스템 통합에 관한 권고를 하고 있고요. IMO에서도 결의안을 통해서 안전 관리 시스템에서의 회사 사이버 위험 관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구들이 회사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권장사항을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ISO 24060입니다. 이것은 선박의 소프트웨어 로깅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ISO 24060은 2017년에 CIRM과 BIMCO가 선상 장비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에 관한 표준을 만들면서 그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1년 7월에 이 ISO 표준이 발표가 되었고요. CIRM도 이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운영 기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운영 기술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물리적인 장비를 제어하는 것을 운영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운영 기술은 선상에서 제어되는 펌프나 엔진, 여러 기기 장비들, 또 화물창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뭐 전력 관리 시스템, 안전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여객 승객 서비스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CIRM에서는 통신과 또 항해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The standard defines a ship software logging system. 이 표준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린 ISO 표준에서는 선상 소프트웨어 로깅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SSRS는 장비에 대해서 업데이트 가능한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장비가 처음 설치될 때나 아니면 SSRS가 장비를 감지할 때 초기에 로그 엔트리를 설정하면 그 로그 엔트리와 관련한 전자 서비스 리포트 저장소도 이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장비가 리포트를 보내는 경우에 자동으로 로그 리포트 로깅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범용으로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SSLS 시스템은 버전 문장에서 로그 엔트리를 읽고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버전 문장은 IEC 61162-1에 명기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장비의 여러 가지 세부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세부 정보뿐만이 아니라 SSLS는 추가적인 여러 정보 엔트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데요. 버그 수정 정보라든가 이제 다양한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ISO 24060과 CIRM의 사이버 위험 규약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은요, 이 ISO 24060을 준수를 하게 되면 이 CIRM이 정의하는 사이버 위험 규약의 다섯 번째 원칙, 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취약성 처리에 관한 원칙을 준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BIMCO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에 관한 산업 실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룹은 CIRM과 BIMCO가 만든 선상 장비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에 관한 표준을 IMO의 지침과 요구 사항에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실무 그룹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 초안을
2023년 6월에 열릴 107차 MSC 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CIRM의 사이버 위험 규약이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산업의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CIRM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